먹었어. 아 근데 다른 때는 아침 일찍 오더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태섭이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밥 먹는 거 보고 가려고요. 미안해요. 아니야. 괜히 해본 소리야. 아들 밥 먹이고 와. 네, 그럴게요. 아이고. 아, 어머니. 전화 소리 때문에 깼어? 아, 아니요. 아니, 왜 안 가셨어요? 너 밥 먹는 거 보고 가려고. 아, 그럼 아버지랑 지훈이 아침은 어떻게 하고요? 아유, 어머니도 참. 드셨대. 방금 통화했어. 아, 왜 벌써 일어나? 아, 일어나야 돼요. 아, 가셔야 되는데 왜 오셨어요? 너 좀 보고 가려고. 지금 아침 먹을래? 아니, 저 괜찮으니까요. 그냥 어서 가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다 차려놨어. 이따가 제가 먹을 테니까 어서 가세요. 아버지하고 지훈이 아침 다 먹고 출근하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어제 저녁에 세종이하고 마트에 갔다가 은지 엄마라는 여자 봤어. 그 여자니? 액세서리 디자인한다는 여자가? 네. 보셨어요? 세종이가 그러더라. 아빠가 결혼할 아줌마라고. 애가 있는 여자였어? 아, 예. 어머니가 그러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난 싫다. 어떻게 애기 엄마야? 좋은 여자 다 싫다고 마다하더니 어떻게 애기 엄마야? 혹시 세종이 때문에 차라리 애 엄마가 낫겠다 싶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했든 애기까지 있는 여자냐고.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 결혼했던 거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요. 지금 그 여자 그대로 제가 좋아합니다. 태섭아, 재훈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양반 만난 거 후회한 적 없어. 정말 좋은 사람인 거 너도 알지? 그렇지만 너 어떻게 했니? 집을 나갔잖아. 세종이나 은지는 저하고 달라요. 그 양반 좋은 사람이고 평생 후회는 안 했지만 다른 보통 부부는 고민하지 않는 걸 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았어. 전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너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아니? 내가 겪은 것처럼 너 겪는 거 싫어. 태섭아, 다시 한번 생각해. 어머니가 걱정하신 일 충분히 잘 이겨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태섭아. 그 사람도 저만큼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라서 우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사람 일반 사람이랑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결혼처럼 이렇게 복잡한 결혼이 어디 있니?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 저 반가워요. 정말요? 아, 정말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요. 어젯밤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예. 아침에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고요.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셨어요? 예. 다음부터 세정이 저희 집에 두면 어때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서요. 아이, 감격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밥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밥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드시는 거예요? 예. 빨리 드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괜찮다. 올해는 컬러 큐빅이 강세인 것 같아. 색깔은 화려하면서 마감은 실버로 깔끔하게 했어. 아무래도 봄, 여름 시즌은 이렇게 소프트하고 사랑스러운 게 잘 먹히지. 이쁘다. 아 참, 홍콩 작년에 주얼리쇼 갔다 온 파일 너한테 있지? 갑자기 그건 왜? 아, 거기 검토해봐야 할 디자인이 하나 있어서. 지금 찾아줄게. 저기, 올해는 주얼리쇼 안 가요? 기다려봐. 이번 시즌엔 일이 밀려서 안 되고 다음 시즌에나 매상 좋으면 생각해볼게. 꼭이요. 알았어.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언지를 집으로 보내라고 하셨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은지를 보고 오셔서 술에 만취가 되셔서 우셨대.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어머니도 빨리 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은지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해. 아직 어린데 이렇게 어른들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닐까 싶어. 네가 우리 부모님을 좀 이해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은지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어떻겠니? 내가 아빠라는 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게 은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